아, 오랜만에 왔는데 뭐 이거 애들이 없어. 죄송합니다. 어디 갔다 왔어? 교재 사왔어요. 아, 교재 어디서 왔어 그거? 밑에 저기 제 들어왔어? 서점에 들어와서요. 네. 아, 그래? 네. 뭐 얼마 주고 샀어? 이거 저는 저 미리 거기 예약 받아가지고 예약하에서 조금 싸게 샀어요. 왜 싸게 사? 비싸게 주고 사야지. 예약하면 싸게 해준다고 아이, 그래갖고. 선생님이 어렵게 썼는데 그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싸게 팔래? 그 서점에 고소하시는 게. 고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그리고 뭐 지각 하는 거 설정이 과해, 새끼야. 이거 밑에 다 팔려갖고, 아, 그래. 지금 잠깐 좀, 저 뭐야, 새로 인쇄 들어갔대요. 이거 어때? 봤어? 좀 봤어? 아, 지금 막 올라오면서 봤어요. 이 네. 선생님 열심히 썼다. 이거 스카우트 네네네네. 리포트. 그거 아니, 근데. 이거 더럽게 잘 팔려가지고 2세 찍는단다. 그러면 그게 아이고, 참, 이거 조금 참. 이따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건 두 번째 아, 판이에요. 그래. 지금 어때? 지금 선생님 지금 오늘 좀 깔끔하지? 어? 네. 지금 1타 강사로 지금 여기저기 지금 전화 오고 난리 났다, 아, 지금. 그래요? 재밌다고, 지금. 어디서요? 뭐, 어디서 왔어? 아, 네. 와가지고, 좋대, 재밌대. 그래. 네네. 자, 어때, 어때? 그, 우리 K리그 뭐, 어떤 팀 했었어? 무슨 팀 했었지? 기억이 안 나네? 전북이랑 울산이랑 서울이랑 수원이랑 인천이랑 대구요. 많이 했네. 여기서 반 절반 했어요, 절반. 그거 하고 그 경기 좀 봤어? 네. 어때? 어제 ACL 경기 봤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다 눈에 보이고. 예. 아, 새끼, 초롱초롱하네, 새끼, 이거. 네네네. 그, 한 2주 동안 쉬고 와가지고. 아, 그래? 눈도 네. 시키고, 이게 피고, 너 챔스 봤지? 안 봤어요. 챔피언스를 봤어? 유챔 봤어? 안 봤어? 안 봤어요, 안 봤어요. ACL 봤어요. 내가 말했지. 새벽에 하는 거 보지 말라고. 새벽에 하는 케이 거안 봤어요. 어? ACL 저녁에 하는 것만 봤어요. 확실해? 네. 선생님 지금 눈이 빨간 게 챔스 보신 것 같은데요. 봤어. 아, 그래요? 재밌더라, 야. 네. 공잘 차. 네. 어? 저도 보면 안 돼요? 다음날 K리그 없을 땐 봐. 네네네. 알겠지? 네. 어? 네. 알겠어. 크, 그래도 공잘 차더라. 네. 근데 K리그도 재밌어. 이거 네. 알면 아주 재밌는 거야. 맞아요. 그럼 오늘 한번 들어가 볼게. 네. 뭐, 오늘 무슨 팀 들어갈까? 뭐 좋아하는 팀 있어? 오늘 선생님 포항한다 그랬는데. 포항할게. 네. 자, 포항 한번 들어가 볼게. 네. 포항, 어때? 뭐 생각나냐? 과메기. 과메기 아니야. 해병대. 아니야. 물의 새끼야, 아, 물의. 물회. 아, 네네. 선생님이 이전에 해설하러 다녔을 때 네. 일찍 도착한 거야. 아. 그래서 포항 죽도시장을 갔어. 네네네. 그래서 아무데 식당 들어가가지고 물회 하나 주세요 한번 먹었거든. 네. 한잔 했다. 아, 중계하기 전에요? 어쩔 수 없었다. 아, 네네네. 중계 잘 되더라. 그래, 자. 그럼 저 포항 한번 어쨌든 제가 말하는 뭐냐면 여러분도 그 포항 가시면 그 가기 전에 경기장 가기 전에 물에 하나 딱 물에. 먹고 가면 아, 네. 시원하고 좋아. 네네. 꼭. 전에 보니까 선생님이 그 저기 스태프들한테 물에 돌리고 그랬다고 아유, 사람들이 잘 보여, 그잘 보여. 게시판에서 글 봤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알람만 웃긴다고. 돈 아까워 죽겠다. 내 축구장에서 쓴것 중에 그게 제일 아까워. 아, 네. 그래. 알았어. 근데 한 50개를 쐈는데 두부를 먹은 사람도 있을 거야. 아, 네. 그래. 알았어.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포항 얘기 한번 해볼게. 네. 포항은 지금, 그, 디지비 대구네임파크, 축구 전용 구장 있잖아. 네.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축구 전용 구장을 보유하고 있었던 구장이다. 아. 근데 지금도 좋아. 네. 잔디 하나는 끝내준다. 진짜 다른 구장, 뭐, 서울 잔디 막 들리고, 막, 인천 잔디 듬성듬성 막 나고 있는데, 포항만은 진짜 깔끔한 잔디. 네. 그 잔디 위에서 포항이 어떤 그, 요몇 년간, 몇년 전에 그 황선홍 감독 밑에서. 네네. 리그 우승을 해놨지. 자, 잔디가 좋으니까 패스가 잘 돼. 잘 돼요. 스틸타카. 아. 거기서 스틸타카가 나왔다. 네. 패스 플레이를 하면서 리그 우승도 하고 FA컵 우승도 한게 바로 포항이었다. 정말 멋진 팀이었지.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도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제 친구 서울 팬들이 엄청 싫어해요. 싫어하지. 네. 근데 서울에서 실패했어. 그거 맞아. 네. 근데 포항에 있을 때는 좋았다. 아. 그 홍선대원군 알지? 네. 우리나라 망하게 한 사람. 흥선대원군 아니에요? 흥선대원군이냐? 네. 흥선대원군이요? 흥선대원군 아니냐? 흥선대원군. 아, 그래? 네. 흥선대원군, 아싸, 호랑나비, 그거. 미안하다. 오늘 물에 드시고 오셨어요? 무리하네. 네. 자. 근데, 황선대원군이라 별명이었었어. 아. 왜냐? 당시 외국인 선수 한 명 없이 리그 우승하고, FA컵 우승하고, 그랬던 감독이 바로, 황선홍 감독이었다. 포항 팬들 굉장히 그 황선홍 감독한테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 네. 알겠지? 네. 자, 근데 그 황선홍 감독이 나가고 그 이후에 이 포항이 지금 약간 좀 흔들리고 있지. 포스코. 요즘 좀 흔들리잖아. 그 포스코 이제 모기업의 포스코인데. 아, 네. 이게 이제 돈을 좀 많이 지원받지 못하고 아, 있는 네. 그런 상황. 그래도 뭐 잘 뭐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들어가 볼게. 자, 지금 이 포항의 감독이 최순호 감독이. 네. 우리나라 스트라이커. 예전에 축구 되게 잘했죠. 아, 잘했지. 네. 유벤투스도 막 영입하려고 했잖아. 아, 진짜요? 본인 피셜. 아,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네요. 아이, 농담이고. 네. 진짜 유벤투스 땡기고 그 정도로 좋았었어. 최순호 감독이. 네. 최순호 다음에 황선홍 다음에 뭐 이동구, 박주영 이렇게 가잖아. 스트라이커 계보가. 최용수는 없어요? 최용수는 국가대표 때 스트라이크 계보를 이을만 했지만, 아, 네. 그런 이제 뭐 스트라이크 계보다 뭐 이런 거는 좀 평가를 못 받고 있었죠. 아, 왜냐하면 미국전에 날려가지고. 아, 그 전에 98 월드컵 때 예선전에 네. 좋았지. 독수리 최용수. 네네네. 근데 이제 본선에서 좀 못하고 그래서. 근데 황선홍 감독도 있었잖아. 네네. 황선홍 감독은 94 월드컵 때 골도 넣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황선홍과 최용수가 좀 같은 시대에 약간 좀 이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최용수보다 황선홍 뭐 이런 어떤 스트라이커 계보가 있죠. 네네. 네, 좋습니다. 이 최순호 감독이다. 최순호 감독이 이제 그 부임을 했는데, 네. 그, 뭐랄까, 할렐루야. 목사님. 그 주님의 힘으로 팀을 운영하시는 분이지. 항상 기도하고, 선수들과 좀 친밀감을 좀 네네. 이렇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소통을 잘하는. 인스타 많이 하시던데. 아유, SNS 많이 하지. 네네. 고마워. 기영, 미음, 이응. 네, 금무. 그래서 선수들한테도 그런 그 모음을 쓰면서, 네. 자음이니 모음이니. 자음이요. 아, 자음이니? 네. 기영, 미영. 선생님, 옆 교실에서 저기 언어영 강, 그 수업도 하던데? 아, 나도 안 해. 아, 그래요? 아, 선생님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제 축구만 한다고 바빴어. 네네네. 그, 자음이라고? 자음이요. 자음. 네. 자음. 막 그런 거 쓰면서, 요즘 어린애들 많이 쓰잖아, 그런 네네네네. 거. 그런 거 쓰면서도 선수하고 소통하고, 그런 아주 그 좋은 감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근데 약간 좀 약점이 있어. 선수를 사실 좀 자기 마음대로 써. 좀 공격수가 더 나은데 중앙 미드필더로 쓴다든지, 측면 공격수인데 측면 풀백으로 쓴다든지, 측면 풀백인데 중앙 미드필더로 쓴다든지, 좀 이런 게 있다. 왜 그래요? 자기 스타일인 거지. 딱 선수 봤을 때 이 선수는 이거보다 여기 더 어울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고집스러움이 좀 있어. 그런 이제 고집이 있는 감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감독에 대한 설명은 좀 이 정도로 좀 된 것 같고. 네. 선수 소개를 한번 해볼까? 네. 자, 베스트 11. 네. 한번 볼게. 강현무. 강현무. 강현무가 있다. 원래 이 선수가 포항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골키퍼였어. 나이도 어려? 네. 선수 1번, 2번 골키퍼 다 부상당한 거야. 강현무가 딱 나왔지. 네. 되게 잘하던데? 미친 선방을 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넘버 3 골키퍼가 급부상하면서 주전 골키퍼를 차지하는. 네. 약간 인생 역전. 드라마를 갖고 있는 골키퍼가 이제 네. 강현무 선수다. 자, 수비 라인 볼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비수들 네. 왼쪽 풀백의 완델손 중앙 수비수의 블라단 예전에 수원 FC 있던 선수 수원 FC에서 영입했지 네네. 영입한 선수야 블라단 네. 그다음에 하창래 범프리카 아, 네. 그 범프리카 까비야 깝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똑같이 생겼어 네. 자 범프리카 하창래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상기 이렇게 뛰고 있고 네. 그 앞에 이제 정재용이 이적 시장 막판에 영입한 선수야 울산에서 네. 수비형 미드 키 크고 키 좋고 그 선수 영입했고 그 앞에 김승대 이석현 김승대 거기 여기서요? 아 이게 좀 아쉽지 내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 네네네. 쭉 얘기하고 네. 많이 하네 그 사이에 선생님 김승대 어디서 해야 되니 그러면 김승대 원래 그 앞에 공격수 자리가 그렇지 좋잖아요. 그렇지 네. 어떻게 포항을 이렇게 많이 알아? 그 선생님 예전에 그 포항 중계 많이 가셨던데 포항 중계 많이 네. 갔지 그 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물에 먹고 중계하신 것 같은 거 있었어요 아 그래? 네 약간 그 좀 취한 것 같으시던데 아 그랬어? 네. 그래. 아니야. 잘했어. 그때 중계. 아, 그래요? 네. 왜? 중계 별로였어? 아니, 그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 너 뭐 중계 뭐 알아? 아니요. 뭐 캐리어도 잘 모르면서 왜 중계 얘기로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 아, 선생님 이거 복습하다가. 아, 복습하다가? 네. 근데 뭐 중계 잘 모르잖아. 네. 할 것만 하자. 네. 알겠지? 네. 자, 그다음에 왼쪽에 송민규. 저 최전방에 데이비드. 오른쪽에 이제 이진혁 또는 이제 김도영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다. 네. 그럼 자세하게 한번 수비 라인 설명해 볼게. 강현무는 네. 아까 얘기했지. 네. 좋은 골키퍼다. 이 친구가 더 큰다면은 국가대표도 될 수 있는 골키퍼야. 근데 좀 더 보여줘야지. 네. 자 왼쪽 완대선
이 선수가 원래 윙도 쓸 수 있어. 이 전남에서 영입한 선수인데 네. 예, 한국에 좀 몇 년 있었어. 오래 있었던 선수인데 이 지난 시즌 전남에서 그냥 그저 그랬지. 근데 뭐 포항에서도 뭐 나름 제대로 이렇게 저렇게 활약하고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이 선수가 과연 외국인 선수인가? 한국 선수예요? 아니지 외국인 선수인데 네. 실력이 뭐 나쁘진 않지만 외국인 선수 하면 더 좀 좋은 모습 더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었고 기록도 네. 좀 있고 그리고 중앙 수비수의 이제 불라당과 전민각인데 뭐 전민각 뭐 화창래 네. 뭐 이런 선수 쓰는데 제일 중요한 선수가 김광석. 김광석 좀 나이 많지 않아요? 아, 나이 많아. 네. 아, 나이 많고, 포항에서 진짜 흥망성쇠를 같이 했던 선수다. 프랜차이즈 스타. 네. 대단한 선수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나이가 많아, 김광석이. 지금 나이가 많은데, 이 선수를 대체할 선수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 김광석이 빠지면 수비도 망가진다. 이렇게, 이게 불문율이야. 저기, 여기 있는 선수, 배슬기 있잖아요. 배슬기. 네, 배슬기는 별로예요. 배슬기도 이번 시즌에 몇 번 나왔어. 근데 네. 내가 말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배슬기 네. 얘기하면 포항 팬들이 기분 나빠한다. 나빠해. 네. 예, 나오면 골 먹고, 나오면 네. 지니까. 일단 배슬기 정말 좋아해. 네. 이게 좋아. 이게 딱 누가 봐도 중앙수비수야. 딱 지나갔다가 딱 배슬기 얼굴 보면, 중앙수비수죠.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그냥 생긴 게 중앙수비 써 있어. 친구들이 F4라 그러던데. 그렇지. 네. 그래. 이게 F4야. 네. 좋아, 이게. 네. 이게 F4 계보가 있다. 원래 포항에서 F4가 나왔어. F4 말 잘했다. 네. 너 F4 왜 F4인지 아니? 꽃보다 남자 거기 F4 아니에요? 꽃보다 남자. 네. 잘생긴 사람 4명.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다른 의미로 포항에서 이제 F4 계보가 있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잘 들어. 자, 지금 제주가 있는 김원일. 김원일. 그 다음에 지금 아산에 있는 고무열. 고무열. 그 다음에 이전에 포항에 있다가 전남 갔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배천석. 배천석. 배천석 어디 갔어요? 배천석 어디 갔냐? 보고 싶다. 제 친구 중에 배천석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 다음에. 배천석 어디 갔지 보고 싶은데. 저 친한 형도 배천석 엄청 좋아해갖고. 그래? 네. 맨날 배천석 얘기하는 형 있어요. 배천석 잘했던 공격수인데. 네. 어쨌든 그 친구도 포항에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배슬기. F4. 네. 그 얼굴만 있으면 리그 우승이나 아침 우승 그냥 할 수 있다. 이 선수들 4명 동시에 나오면. 네네네. 그냥 뭐 상대방이 그냥 질질 싼다. 알겠지? 네. 이게 F4인데. 네네네. 그 중에 한 명이 배슬기.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네, 배슬기 선수가 좀 더 이제 경험도 있고 경험이 적지 않은데 좀 아쉬워. 이번 시즌에도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는데 빨리 컨디션 찾아야 되겠지. 네. 자, 이제 오른쪽에는 이상기 선수가 좀 뛰고 있고 그 앞에 이제 미드필더 정재용. 울산에서 영입한 선수인데 약간 조금 아쉽긴 해. 네. 울산에서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 좀 더 잘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뭐, 울산에 이제 박용우, 믹스 이런 선수 영입하다 보니까 정재훈 좀 자리가 없다 보니까 좀 이적을 좀 선택한 것 같아. 네. 자, 그 다음에 앞에 김승대, 그리고 네. 이석현. 네. 지난 시즌에 서울에서 이석현을 영입했는데 잘 썼다. 되게 잘하던데. 아주 센스 있고. 원래 인천에서 굉장히 잘했던 선수야. 네. 근데 서울 와가지고 좀 감독하고 좀 궁합이 안 맞나 봐, 서울하고. 그래서 많이 못 뛰다가 이제 포항으로 왔는데 다시 한번 이제 날개짓을 하고 있고, 네. 이석현. 김승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다. 정말 성실하게 뛰는 선수야. 네. 지난 시즌에 거의 전경기 다 뛰었다. 내 기억에 맞다면 전경기 다 뛰었을 거야. 네. 그것도 풀타임으로. 지난 시즌에 전경기 못 뛰었구나. 욕하다 징계받지 않았어요? 징계 먹었구나. 네. 욕하다가. 지난 시즌이었나?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겠다. 네. 저 PD님, 그거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지지난 시즌에 복귀해가지고 욕해가지고 막 징계 길게 받고 그랬거든. 네. VR 막 할 때. 외국 갔다 와가지고 이제 VR 하니까 좀 안 익숙했나봐. 네. 그래서 VR 왜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봐. 안 걸릴 줄 알고. 흥분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지난 시즌에는 잘했어.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최순호 감독이 김승대 별명이 뭐냐면 라인 브레이크다. 그 오프사이드 라인 있잖아. 네. 기가 막히게 라인 타다가 확 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라인 브레이커거든. 네. 근데 이 선수는 좀 내렸어요 미드필더로. 물론 공을 잘 차기 때문에 거기서도 득점도 해주고 뭐 나름의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팬들이 원하는 그 특성, 네. 색깔, 캐릭터야 맞진 않다. 좀 더 올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아마 최순호 감독은 김승대를 중앙 미드필더로 두고 또는 좀 더 올라갔을 때 센터 최종 공격수 밑에서 약간 좀 활약하기 바라나 봐. 최종 공격수는 외국인 선수를 좀 쓰기를 원하는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라인을 말하면 이제 왼쪽에 송민규 선수, 네. 저 오른쪽에 김도영, 최전방에 데이비드인데 이 송민규 선수가
그 충주연맹 2부리그 출신이야. 그리고 군대를 가지. 아. 군대를 가는 동안에 충주연맹이 해체가 됐네. 아, 구단이 없어진 거네. 없어진 네. 거야. 근데 이 선수는 상주에서 군대에서 잘했어. 네. 그러니까 여러 팀에서 어? 얘 그러면 자연적으로 FA 됐네. 네. 얘 좀 영입을 좀 해야 되겠네 하면서 눈독을 들인 구단이 많았었는데 예, 포항이 송민규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이번에 이적을 해서 네. 나름 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고 최전방에 데이비드 외국인 선수인데 네. 에, 그냥 그래 지금 아. 어, 솔직히 지금까지 모습은 약간 망한 것 같아. 아. 아. 네. 그러니까 포항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최전방 포지션에서의 어떤 그 외국인 선수에 네. 대한 어떤 그 영입에 대한 운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 작년에도 좀 이상한 애 있었던 그 레오 가말류 눈 저 안쪽에 있는 애. 이제 약간 좀 만화 캐릭터처럼 네네네. 그 생기 영화 배우 드라큘라처럼 같아. 어, 그러니까 드라큘라 또는 뭐 배트맨, 그 펭귄맨 약간 아, 이런 식으로 코 오똑해가지고 약간 그 스타일인데 별로 못했다. 별로 안 좋아했고 머리만 묶다 갔다. 레오가 아, 머리만 이렇게 경기 중에 맨날 머리만 묶다가 그냥 갔는데 네. 이 데이비드가 브라질 선수인데 뭐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어. 아직까지의 모습은 좀 다소 실망스럽다. 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이진현 선수, 아 이도영 선수, 아 김도영 선수가 나오지만 네. 이진현 선수도 이진현 뭐 그 벤투가 좋아하잖아. 대표팀 네. 계속 가는 선수잖아. 이진현 선수. 네. 근데 이진현 선수가 이렇게 많이 뛰지 못하고 있어. 근데 어. 중앙과 측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어느 정도 이제 폼을 좀 찾는다면 이 최순호 감독도 이 이진현 선수와 함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아, 표출해 본다. 네. 어, 딱 보면 포항 보면 멤버들이. 네. 좀 아쉬워. 어. 어, 구멍들이 숭숭 있어. 네. 자, 말해볼게, 한번. 네네. 자, 최전방의 데이비드, 외국인 선수를 지금, 어, 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네. 뭐, 카리스마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인데, 뭐, 지금 김승대, 이석현, 뭐, 정재영,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 원래 외국인이지 않았어요? 외국인, 체프만! 아, 네. 아, 걔 기생충 같은 놈이 있어요. 아, 기생충이에요? 이 체프만이 네. 인천에 있다가, 포항으로 이적을 했어. 네. 잘했어. 되게 잘하네, 네. 중앙 수비수도 쓸 수 있고 아. 수비형 미들도 쓸 수 있는 선수야. 굉장히 좋아. 네. 잘했어. 인정해. 근데 얘가 프리시즌에 자기 기생충 걸렸다고 계약을 해제해달라네. 병 걸려서. 어, 병 걸려서. 아. 몸이 아프다고. 네. 갑자기 뭔 일이야. 자기 아프다는데. 네. 그래서 포항이 해제해줬어. 네. 근데 지금 호주 가서 잘 뛰고 있다. 아. 어. 그냥 그 아픈 척한 거예요? 모르지 그거는. 어. 걔만 알고 있지. 근데 저 포항 팬들 굉장히 안 좋아한다 얘. 어. 웃긴 놈이다 이거. 네. 그럼 진작에 얘기하던가 네. 시즌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되지? 네. 체프만 새끼 말이야 그렇게 안 봤는데 네. 웃긴 놈이다 그거. 네. 갑자기 뭐 기생충이야. 네. 어? 물론 진짜 아플 수도 있지만 네. 어, 좀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뭐 궁금한 거 있니? 여기 그 어린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많다고 막 그 펑 친구들이 자랑하던데. 누구? 그 뭐 이수빈이나 하승훈 같은 애들 잘한다고. 아니야. 안재래. 어, 뭐 한 거 없어. 아, 팬들이 되게 막 되게 잘한다고. 아, 팬들은 그런... 항상 기대하지. 아. 근데 여기서 뭐 나와가지고 뭐 한 거 있니? 어, 그렇게 뭐 잘한다고. 아, 더 보여줘야지. 네네네. 어. 어. 그리고 나 어린 선수들, 이 선수들 잘 본 적 없어. 아, 네. 어, 잘 모른다. 네네. 어. 지금에 있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잘 받쳐줘야 어린 선수들도 성장한다. 네. 네. 알겠지? 네. 어, 포항 팬들도 그런 거 있으면은 지금 선수들이 더 중요해요. 아, 네. 예. 어린 선수들도 분명히 뭐 팀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어린 선수에게 맡겨놓으면은 그 팀도 너 그때 승원 얘기했잖아. 네. 어린 선수들. 네, 네, 다 투입했지? 네. 어떻게 됐니? 빠꾸 했어요. 2부리그로 진짜 노빠꾸 할 뻔했다. 네. 어, 근데 이제 다시 원래 있던 선수들 다 나오던데요. 원래 있던 선수 지금 나오니 안 나오니? 다 나와요. 그때 내가 강의할 때 뭐라고 했니? 나올 거라고. 나올 거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쉽지 않다. 나와서 다 이기던데. 나와서 이기잖아. 네. 그 경기력 좋아졌잖아.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로 기대하는 건 좋으나 네. 그 선수들이 팀을 뭐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는 하는 건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네. 네. 자, 뭐 여기까지 할까? 네.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어, 나도 같이 가자. 네. 가자!